하두차.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시민법 강의. 1416페이지의 제3주 교환 보겠습니다. 로마 7번의 의미 성직.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교환은 낙성, 쌍무, 유상, 불허시키 계약이다.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크로마체발 성립 및 효력, 양가례금 성립. 교환은 낙성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교환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서면의 작성은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교환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것이며 그에 대한 일반 이론이 여기에도 적대로 적용된다. 그 결과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명시적이어야 하며, 승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권들의 가치가 같지 않아서 일방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도 교환으로 보고 특별히 경우를 두고 있다. 양가로 이번의 효력.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럼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은 교환의 각 당사자를 매도인으로 보고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한편 보증금 지급에 특약이 있는 교환의 경우 보증금에 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에 의하면 교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증금 지급에 가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1417페이지.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당사자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당사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이미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의 이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또는 구상 채권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당사자의 대출금 원리를 지급 의무에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모두 각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은 지 이행기가 지났다면 이두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한다. 라고 있습니다. 교환은 일단 저기 조문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미.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 보충 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에 금전의 비용 지급을 약정한 뒤에도 그 금전에 대하여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